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변문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께서 직접 계약하신 현장을 한번 보러 왔는데요. 월드메르디앙 소사역 자녀세대를 한번 보러 왔습니다. 현재 분양가를 대폭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분양가에서 약 9,000만원가량 할인이 들어가고요.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 옵션비 약 2,000만원가량을 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드메르디앙 소사역은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이 되어 있어서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계약금을 약 1,000만원만 있으시면은 계약이 진행하니까 이 점도 굉장히 큰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요. 같은 평수 대비 시세가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는 약 4억 초반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 오피스텔 등기는 3억 초반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근에서는 가장 저렴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1호선 소사역과 부천역을 도보 10분 이내 역세권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 소사역은 소사 대곡선이 이제 개통하기 때문에 김포공항까지 한 번에 가실 수 있는 편리한 교통, 그리고 소사역 인근에 소사 재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후 미래 가치로도 굉장히 큰 기대를 받는 현장입니다. 월드메르디앙 소사역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오늘은 74 타입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내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럼 같이 74 타입 세대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곳은 현관인데요. 현관 보시면은 신발 공간 총 3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밑에는 띄움 시공으로 해놨기 때문에 신발을 밑에 두셔도 충분히 수납 가능합니다. 그리고 3면동 중문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외부 소음과 환기 막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네, 현관 다음으로 만나보실 공간은 우리 가족 모두가 사용하는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폭 약 3m 40과 우물형 천장 포함 층고 약 2m 50을 만나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여유 있는 거실폭이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TV 아트월 보시면은 지금 벽걸이 TV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뭐 스탠드형 TV 두셔도 충분히 쓰실 수 있고요. 이렇게 벽걸이형 TV 두셔도 깔끔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TV 아트월이 타일로 시공을 해 놓았는데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반대쪽 보시면 소파 자리 보입니다. 지금 약 한 3인용 정도 두었는데 옆에 공간이 충분히 있고요. 4인용 소파 두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기역자 소파 두셔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십니다. 바닥재는 강마루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네, 거실 모습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주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방은 기역자 구조의 주방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앞쪽에 4인용 식탁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위쪽에는 식탁등 들어가 있고요. 지금 4인용 식탁을 두었는데 좀 더 큰 식탁을 두고 싶으신 분은 6인용까지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납장도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안쪽을 열어서 보여드리면 지금 빌트인으로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쪽도 다 수납장으로 설치를 해 두었고요. 한쪽에는 매립 선반을 두어서 이렇게 전자레인지와 밥솥 두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곳곳에 수납장이 있어서 주방 가전 수납 공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환기창이 무엇보다 굉장히 크게 나 있어서 거실과 주방 환기창을 동시에 열어서 집안 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싱크볼도 사각 싱크볼로 깊게 설치해 드렸고 무엇보다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후드도 SK 매직 자재로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세탁기 이렇게 드렸는데요. 세탁기에는 뭐 아기 용품이나 간단한 세탁 용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방 모습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각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방 사이즈 약 2m 70, 2m 60 정도 나오는 작은 방이고요. 지금 이렇게 작업방으로 꾸며놨는데 성인 자녀방으로 쓸 수 있게끔 안에 붙박이장도 설치해놨습니다. 붙박이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진 않지만은 적당히 쓸 수 있게끔 총 3칸으로 시공해 놨고 간단한 옷가지나 아니면은 이불 같은 것도 충분히 수납 가능하십니다. 네, 첫 번째 방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다른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입니다. 약 2m 60, 2m 80의 두 번째 방을 만나보시게 되고요.
지금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꾸며봤습니다.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되고 작업방으로 꾸미셔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거실과 같은 기준의 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보실 공간은 공용 욕실 공간인데요. 욕조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거울 수납장과 세면대, 욕실 공간이 여유롭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공간은 안방인데요.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방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 약 3m와 3m 20 정도에 나오는 공간입니다. 위쪽에는 LG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방에는 다용도실이 이렇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안방 향은 거실 기준으로 같은 향이라 보시면 되니까 3베이 구조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부부 욕실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방에 있는 욕실 공간인데요. 샤워 파티션을 따로 시공해 놔서 샤워 공간과 세면대 공간을 따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부부분들이 샤워하시기에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 마련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월드 메르디앙 소사역 74 타입을 만나보았는데요. 현재 분양가도 가장 많이 할인이 되어 있고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 옵션까지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녀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월드 메르디앙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상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